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과 그리고 타입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말. 데피니션. 데피니션은 정의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타입을 정의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전에 그림에서 볼 때 어떤 그림이 있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들 중에 이런 그림, 예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요거 한글로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자, 보면은 term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도 봤었고, 그리고 function, 그리고 expression이 뭔지, string이 뭔지 공부했는데, 이 전체를 다 definition이라고 지금 정의를 표시하고 있잖아요. 이 전체가 다 definition이란 말이죠. definition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definition 방식은 definition 안, 그러니까 왼 equal 기호를 사이에 두고 왼쪽에는 이름 term 그죠? 오른쪽에는 expression을 두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보면 메인이랑 왼쪽에 있는 것이 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익스프레션이고. 그죠? 이 익스프레션은 펑션과 아규먼트가 같이 나란히 있는 거죠. 그죠?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체를 데피니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타입 데피니션은 뭐냐는 거죠. 요걸 데피니션이라고 한다면은 타입 데피니션은 요것이 어떤 형태의 데이터 타입인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상 이전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공부할 때는 그렇게 일일이 어떤 타입을 적어주진 않았어요.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우리 나중에 공부하게 될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랭귀지는 타입을 다 적어주게 돼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자체는 타입을 적어주진 않아요. 그런데 타입 데피니션은 뭐냐 하는 건데, 타입 데피니션 미션은 무엇인가?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 우리가 처음에 뭐였나요? 메인해서 메인 이걸 put string 라인이었죠, 그죠? 라인해서 I like a cookie. 나는 쿠키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메인은 어떤 타입인지 지정하는 거예요. 메인은 is type of 어떤 타입인지를 정하는 것은 요 메인이 가리키고 있는 이 expression이죠, 그죠? 이 expression, 이 expression을 컴퓨터가 evaluate 했을 때 return 되는 값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것을 evaluation 하면 어떤 뭐가 return 될까요? 그거는 putStringLine이라고 하는 function의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무엇을 리턴할지, 어떤 펑션이 어떤 값을 리턴할지는 그 펑션 각각이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리턴하는 것은 IO 액션이니까 IO 액션이다. 그거. 그리고 put string, 그래서 put string line는 어떤 타입이냐니까 얘는 string, 그죠? 스트링을 받았어. 스트링을 아규먼트로 받아서 IO 액션이라고 하는 것을 리턴한다 말이죠. 이 IO 액션은 컴퓨터 화면에다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혹은 키보드나 마우스로부터 뭔가를 입력받는 거죠. 그죠? 대충 그것이 IO 액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기능을 하는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도 나중에 다 볼 거예요. 어쨌거나 put string line이라고 하는, 그죠? 이 펑션의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니까 그것은 스트링을 받아서 IO 액션을 리턴하는 타입이다. 그렇죠? 그럼 putString과 이 string, putStringLine이라고 하는 펑션과 이 string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 전체 expression, 그죠? 이 expression의 결과값은 뭐죠? 그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인은 이 타입이다라고 지정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했었죠? 자바스크립트 공부했던 걸 예절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래서 남 그러니까
펑션이 있다고 합시다. 펑션 less랄게 let 펑션 있고 얘는 x를 받아서 x 플러스 1을 리턴합니다. 그럼 이 x는 뭘까요? x는 let x 이 녀석은 인티즈란 말이죠. 인티즈는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현재 자바스크립트예요. 타입스크립트가 아니라서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빼놓을게요. 그러면 x란 인티저 숫자를 받겠죠? 숫자를 받아서 x는 인티저입니다. x는 인티저를 받았어. 이거 그리고 이 fn이라는 펑션은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 인티저를 받아서 인티저를 리턴하죠. 인티저를 리턴 한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것. 각 지금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것이 바로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등 과정, 중학교 1학년 되었을 때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것을 지정해주진 않죠. 지정해주진 않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아,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서 숫자를 리턴하는구나. 인티저일 수도 있고 플롯일 수도 있고 더블일 수도 있죠. 플롯, 더블, 그죠? 또는 이거 마찬가지 fn은 이러한 것들, 그죠? 이러한 것들을 리턴한다. 또는 을 리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들어가는 값의 타입과 나오는 것에 리턴되는 것의 타입, 그것을 하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적어주는 거예요. 그죠? 적어주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죠? 이거?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m이라고 하는 데다 담아놓는다고 가정합시다. m equal 이렇게 된다. m equal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지워버리고 m을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m은 무엇인가요? m은 스트링이죠. 그러면은 적을 수가 있죠. m is type of a string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하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각각의 펑션이면 펑션, 그렇죠? 펑션도 이렇게 적어줬죠. 펑션 putstrln이라고 하는 펑션의 타입도 지정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텀이죠. 텀의 타입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이 전체 이 뭐예요? 데피니션 자체의 타입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죠? 얘와 얘가 매칭이 되고, 얘와 얘가 매칭이 되고, 그리고 어디 있나요? 요 녀석이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매칭이 되고, 각각 타입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타입을 지정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서로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타입을 지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얘는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얘는 스트링 다음에 얘는 가로가 있어요. 가로가 있고, 얘는 가로가 없어요. 그죠? 없고, 얘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것은 펑션의 타입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is type of 라고 하는 콜론 두 개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주는 거. 이런 경우는 value의 타입을 지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value의 타입을 지정한다. 그리고 이거는 뭐죠? 얘는 expression의 타입을 지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거 자체가 expression이잖아요. 그렇죠? expression의 타입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다. 이렇게 타입을 지정하는 것이 하스케일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하스케일 예시들을 볼 거예요. 예제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대략 어슴푸레하게 대충 이해를 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적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좀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번거로우니까 이걸 좀 빼더라도
이렇게 이거 다 놓고 돌리도 깔끔하게 이런 동작은 하죠. 아 뭔가 오래 갔네. 어 스트링 메인 M 볼까요? 렉스 컴포닝 바인딩. 아 그런가요? 원이 전혀 잘못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떴을까요? 메인 X 돌려보고 다시 넣고 돌려볼까요? 역시 잘못됐다고 됐습니다. 봅시다. 마스터 키바이브야 스티클레어. 아하 그렇군요 그렇군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 요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적어야 되겠군요. 이렇게 해서 string에서 io action을 나타내고 보죠. 요것을 전체를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돌려보면 제대로 동작할 겁니다. 그렇죠? I like 이렇게 되는데 아 요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려면 조금 길어요. 어 요거는 다음 에피소드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를 다음 에피소드가 아니라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난 뒤에 설명드릴게요. 어쨌거나 이번 에피소드에서 주제는 뭐냐니까 각각의 익스프레션들은 밸류들은 펑션들은 다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타입을 지정해 줘야지 하스켈 엔진이 그 어떤 우리가 적어놓은 문장을 보고 이해를 하고 어떤 일련의 동작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렇죠?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모든 value, function, expression의 그죠? 의 타입을 지정할 때, 타입을 지정해 줄 때, 그죠? Haskell은 우리가 작성한 코드들을 읽고 해석하며 실행할 수가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가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스켈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불편하니까 조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좀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걸 이렇게 안 적더라도 안 적고 이것도 안 적고 심지어 위에 것까지 안 적더라도 동작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M에다가 뭐 I like Haskell 하더라도 동작하지 않느냐는 거죠. 어? 보니까 그대로 왜 동작을 안 하나요? 지금 동작을 안 하고 있네. 다시 한번 넣어줄게. main은 type of 뭔가요? io action 들어줄게요. 자, 다시 런 해보겠습니다. I like a scale 들어가네요. 그래 이걸 빼더라도 동작할 수가 있고 좀 지금 putString 라인이 무엇인지를 적지 않았지만 이 펑션의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지만은 동작을 하고 요것이 스트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정해주지 않았지만 여전히 동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스켈은 모든 타입을 지정해줘야지 동작한다고 됐었죠. 그죠?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정하지 않더라도 하스켈이 알아서 지정하는 알아서 우리가 어떤 타입을 썼을 것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하스켈 스스로 판단을 해서 타입을 지정을 해줘요. 그것을 타입 인프런스라고 합니다. 타입 인프런스. 타입을 유추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타입 인프런스는 인프런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모든 하스켈에서 밸류 펑션 익스프레션 등은 타입을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그죠? 지정해야만 하스켈은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읽고 실행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스켈이 우리가 의도하는 타입들을 알아서 유추 혹은 추
주전 혹은 예상해서 우리 대신에 타입을 그죠? 다양한 타입들을 대신 지정할 수도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니까 그걸 타입 인퍼런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타입들 이게 무슨 이 펑션의 역할? 이 펑션은 정확히 말하면 어떤 펑션이죠? 정확히 말하면 put str ln 해서 이 녀석은 어떤 타입이다? 스트링을 받아서 io 액션을 이렇게 리턴하는 그런 펑션이라고 해서 이걸 펑션 시그너처라고 얘기합니다. 펑션 시그너처. 16 펑션의 타입을 펑션 시그너처 혹은 펑션 애노테이션으로 이래요. 펑션의 타입 지정을 펑션 시그너처. 시그너처는 서명이란 뜻이죠. 그죠? 혹은 펑션 애노테이션이라 부른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느냐니까 뭐뭐가 있고 뭐뭐가 있고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뭐 요게 return value, return value의 type을 지정하고 요거는 뭐죠? 앞에 화살표 앞에는 input value죠. input value의 type 요런 식으로 function signature를 지정하게 됩니다. 자, 이 타입에 대해서 조금 좀 추상적인 내용들을 이번 에피소드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용어들을 좀 익히고 대충 감만 잡아 나가면 돼요. 대충 감만. 그래서 우리가 실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뒤에 다시 복습할 때쯤에야 여러분들이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대충 감만 잡아가면서 수업을 따라 나오고 그리고 궁금한 점은 그때그때 게시판에 질문을 옮기고 남기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쭉 따라 나오세요. 일단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공부하면 여러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됩니다.